지금부터 수도권 방역 백전도 시부터 전력환경 영역 통과사업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들에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식회사 화신 엔지니어링의 홍준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평가사 초안 공동상 신청, 평가사 초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무항을 만들기 위해 불철 주야 노력하시는 무항시 김상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미의를 대표하는 무항시 구의 윤미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강미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랑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어렵게 참석해주신 김상돈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된 것은 우리가 힘드실 텐데도 수도권 상역 국백지역도 인 CTX 신호선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사실은 이게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들 안 모시려고 많이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시위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함께 나오시고 와서 우리 시민들께서 의향역의 GTX 신호소의 정차가 얼마나 요구가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아침에 전화 주셨습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대표 회의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여러분들과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마지막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교통부 국토부가 추진 중인 GTX 신호선의 의향역 정차가 그런 기본 계획에 꼭 담아주실 것을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의향력의 모습은 완연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평지구 약 한 3,000세대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옆에 바로 월암지구도 약 한 4,000세대 정도가 올해 착공되고, 장안지역은 한 2,200세대가 올 초까지 유출이 되고, 또 고천지구도 4,620세대 정도가 이미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많은 변화, 또 수평 2지구에 대한 것도 한 몇천 세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도 계획 중에 있어서 아마도 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숫자만 해도 가구 수가 한 2만 호를 넘을 것 같습니다. 또 인근 군포나 수원시, 의왕역을 중심으로 한 5km 반경 내에 또 택지, 공택지 개발 계획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숫자의 세대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변화는 의왕역 주변이 철도 특구로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철도 연구시설이 들어와 있고 로템이라든가 현대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또 미래자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돼서 많은 수천 명의 또 연구진들이 들어오는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준공을 한 의왕 테크노파크가 바로 의왕역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기업체가 수백 개의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지금 건물이 거의 뭐 한 50% 이상이 지금 거의 완공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종사자 수도 수천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장안지구와 월암지구의 지원시설 부지에도 두 곡 천당 3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적게는 11,000평, 크게는 26,000평의 이런 많은 부지에 많은 기업과 종사자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듯 부곡역 주변에, 의왕역 주변에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의왕역에 사실 이 GTX 신호선이 그 정차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와.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운영부에서도 최소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셔서 이 자리에는 국토부의 관계자도 와 계시고 도의 관계자도 나와 계시고 또 용역사의 연구진들도 나와 계신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9월 달에 기본 계획에 의왕시 정차, 의왕역 정차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다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왕시 구의 윤미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됩니다. 의왕시에 GTX 신호선이 꼭 정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개발 제한으로 수혜됐던 의왕역이 교통 편의성과 의왕역의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고 또 수도권의 경기도에서 남북권의 의왕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뜻으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설명회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난 후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으로 그 설계로 보면 기본 계획에 해당되고요. 앞으로 실시 설계 및 풍량평가 진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제 뭐 신문에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뜻밖의 주셨으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고 뭐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많은 의견을 주시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주겠습니다. 참고로 전력 환경 용량 평가에 대한 답변은 화신 엔지니어링에서 답변을 할 거고요. 사장 선임 기본 계획은 대한 답변은 태조 엔지니어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 시청하시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계획의 개요,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 종합평가 및 결론, 주민 의견 수렴 안내, 사업 절차 도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건설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군데에 연결하는 광역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중심구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거리 통행 수요 대처 및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계획입니다. 수건광역급행철도 신호선 건설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1월에 금역을 착수하여 4월부터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평가서보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이 확정되기 전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총 연장은 전체 74.8km로 경원선과 과천선, 경부선 공용 구간은 37.1km이고 신설 구간은 37.7km입니다. 정거장은 총 10개소로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화천역 6개소는 신설되며 법정, 의정부, 금정, 수원역 4개소는 기존역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차량기지 1개소는 양주시 덕정역 인근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계획노선 주변 지역의 주요 환경 관련 지역 조사 결과 계획노선이 고분구 지역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과 약 200m 이격되어 지하로 통과하고 서초군면산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계획노선이 한국정맥과 한남정맥을 통과하지만 기존 노선 공용구간에 해당하는 등 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입지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주요 환경 관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 및 관련 계획 부합성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및 지역 관련계획 검토 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계획은 수도권의 교통분산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등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식물산입니다. 동식물산 조사는 사원노선 좌우 1km를 조사 범위로 설정하여 2020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식물산 조사 결과 69과 총 236분류군이 조사되었고 희귀식물로는 측백과 주목 이종이 확인되었으나 인위적인 식재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획노선 식생조사 결과 조사 대상지 대부분이 시설지 및 나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차량기지 역시 시설지와 경작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물산 조사 결과
현지에서 확인된 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41종, 양성 파충류 5종, 어류 17종 등이며 법정보호종으로는 살개 배설물과 황두롱이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수원청 개구리가 방문 확인되었습니다. 의왕시 조사지역에서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식물상 영향 예측 결과 본 노선이 기존 선로를 공용하고 신설 구간은 지하로 계획하며 차량기지 대안 선정 시 산림훼손이 없는 대안을 선정하는 등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토공사 시 주변 수계 토사 유출 영향 등이 예상됩니다. 법정보호종 사건 황조롱이는 이동성이 뛰어나 회피 및 이동이 예상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원청 개구리는 탐문조사 시 확인된 종으로 1월 공원 습지 등 서식지 감소가 예상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당하기 위하여 살수제거, 덤프트럭 덮개 설치, 차속 제한, 저소음, 저진동공법 적용, 야간작업 제한 등 저감방안 이행을 통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질입니다. 수질조사는 주변 수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기지 주변과 기준선에서 지하로 진입하는 접속구 주변에 지표수 8지점, 지하수 4지점을 선정하여 2020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지표수 조사 결과 DOD 항목을 기준으로 수질환경 기준 교음에서 약간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수는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질 분야 영향 예측 결과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 모두 수계상 계획노선 상류에 위치하여 공사 시에도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차량기지 공사 및 기준선 접속구의 교량 및 컵박이 공사 시에는 토사 유출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터널 공사 시 터널 폐수의 발생과 공사 입구에 의한 오수 발생이 예상되고 운영 시에는 경보장 운영 및 차량기지 근무 인원에 의한 오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 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터널 폐수 처리 시설,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구간 내 노선은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포공 개혁이 수입되지 않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기질입니다. 대기질 조사는 계획 시행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기지 주변과 기존선 접속구 주변, 신설 정거장 주변 등 8지점을 선정하여 2020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대기질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질 분야 영향 예측 결과 공사 시 장비 가동과 연료 사용 및 포공 작업 시 장비 이동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청량리역과 경기도 과천역을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여 터널 환기구 주변 미세먼지 발생 예측 결과 주변의 모든 정원 시설에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전동 열차 운행으로 직접적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기지와 신설 정거장 운영 시 난방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홍선장 살수 작업, 세륜, 측면 살수 시설 설치, 가설 방진막,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구간 내 노선은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허공 계획이 수입되지 않아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진동입니다. 소음 진동 조사는 계획 시행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기지 주변과 기존선 접속구 주변, 신설 정거장 주변 등 8지점을 선정하여 2020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소음 조사 결과 주간에는 모든 지점에서 소음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일부 지점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동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음 진동 분야 영향 예측 결과
아무런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차량 기지비, 기준 선적 속도와 점거장에서 토공사 시에 수음 영향 범위 55m 이내 지역에서는 수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 시에는 적정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수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 기지 및 기준 선적 속도와 점거장에서 토공사 시 진동부는 진동도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하터널 발파 공사 시 최악 조건을 가정한 장력량 5kg에 일반 발파를 기준으로 예측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 목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 시 시험 발파를 통한 적정 장력량 적용과 대형 발파 등을 적용할 경우 진동 목표 기준 0.2cm/s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 시 차량 기지 예측 소음도는 기지 외부 10m 이상 이격 시 수음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 터널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 소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기구가 설치된 유사 사례 조사 결과 주변에 미치는 소음 진동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음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공사 장비 사용, 공사 차량 차속 제한,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등을 계획하고 발파의 경우 발파 시행 전 사전 조사 및 시험 발파를 통해 적합한 발파 문법을 적용하는 등 소음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왕 시 구간 내 노선은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허공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변에 미치는 소음 진동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평가 및 결론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난 해소, 자거리 통행 수요 대처 및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 시행에 따라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실시설계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 구체적인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그에 따른 최적의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등의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감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셔서 2020년 6월 29일 월요일까지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 건설 사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 중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단계로서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주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수록하여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투자 대상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며 실시 계획 단계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예측과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실시 계획 승인 후 2021년 말 착공하여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관계자분 계시면 보고 테러 엔지니어링 화신 엔지니어링 답변자 분들은 쭉 단상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이 한정돼 때문에 오늘 질의를 못하신 분은 아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공람 장소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거주지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거주지와 성함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손희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설명해 주신 전력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작성하신 그 영역사에서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럼 하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GTX C라인 중에서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지상철로 약 13km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우왕역을 정차할 시, 그 속도가, 늡니까? 아니면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정차가 한 번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지연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저희 그룹에서 30초 정도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승객들도 많은 경우는 40초 지연이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30초로 잡고 있고 그 역에 정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역을 진입하기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차한 이후에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가속을 하기 위한 시간이 또 제법 초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된 상황에서는 약 1.5분에서 2분 정도 속도가 시간이 더 지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한 평균 표정 속도가 약 105km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고속철도 속도 향상에 따른 역사 형식별 환경 소음 진동 기준 정립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열차 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도 같이 증가된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금정에서 수원까지는 약 105km 표정속도가 나와있고 100km 이상 발생시 저희 지상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과 진동을 고스란히 무역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대책이 좀 필요할 뿐더러 또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지하철, 즉 지상에서부터 50m까지 불착을 해서 이제 그 나가는 노선 위주로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원에서 금양까지는 지상철입니다. 이런 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 그 차음과 방음벽으로서는 다 감당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막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은 지상철에 대해서 어떤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소음과 진동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속도를 줄일 게 아니고 우왕역 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표정 속도가 줄게 되면 모든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선이라고 하는 시상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부 1선입니다. 지금 경부선을 보면은 순간 구간은 이제 선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선은 이제 1선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1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그 현재 기존선들은 철도공사 운영 상황에 있어서 속도가 좀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의왕역이 포함되어 있는 속도는 14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해당 구간을 달리고 있는 열차가 3마을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 속도 이상으로 저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경부선을 달리는 열차의 속도는 아까 105km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을 상회할 수가 없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생활과 똑같은 속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말씀은 교학력을 증가하는 수면은 그로 인해가지고 속도가 저감되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진동의 영향성이 개선되는 영향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약간 지금 말씀하신 한 7kg인가 교학력을 고려했을 때 당장 오르는 건 한 10km로 봤을 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차량 성능을 맥스로 올렸을 때에는 그 최고 속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지금 말씀한 소음 진동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고상의 속도 차량이 도입이 돼서 들어오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 운영 상황에 맞춰서 140km 이상을 달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 집에 추가의 집회를 들려가다가 다음 집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외 타당성 그 보고서라는 것을 간략하게 여기 계신 시민분들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제 하는 상황에서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갖다가 만들고 그 사업 계획을 그 기재부의 검토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실적으로 보고를 통과하게 될 것 같으면 이후서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제가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의 기본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PPT를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사업 절차도 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9월, 10월쯤에 넘어가면 그 이후에 그거가 이제 인자 사업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부서협상 단계에서 그리고 착공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시 단계를 거쳐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가 사업 계획을 넘긴 기재부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방향성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이 만족되어서 예타를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원에서 양주까지 이미 연장이 된 상태에서 PC값이 1.36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정에서 우왕까지 유독 하나 빠져있는 시가 바로 유왕시입니다. 왜 유왕시에 대해서만 기초조사 자료가 빠져야 되지?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예측 수요 인구 반영 등 여러 가지 기초적인 조사를 반영해서 만약에 된다 안 된다를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보고서상에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수원과 바로 금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광역철도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한 정거장씩 서고 그 많은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그 역을 이용하면서 교통의 어떤 편리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유황시가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부분에 참여를 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과정을 말씀을 못하는 게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아, 그것은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소통과연국회청중의 문선영 부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주체가 저희 국토교통부가 아닌 KDI에서 주최를 하고 사업을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철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역을 다 선상에 놓고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역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왕역이 왜 빠져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그 보고서상에서는 찾을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기재부에 어떤 그 문의사항이나 지휘사항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저희들이 무왕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모든 추진력을 총동원해서 저희 무왕역 GTX 정차까지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저희가 올 초 2월 달에 20년 2월 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표했고 지금 이제 5월 말에 중간 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막 시설을 이용한 무왕역 정차를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 양주에서는 저번에 보니까 그 양주 시민들께서 그 차량 기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떤 악영향이 주변에 미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에서 반대를 하고 저희는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양주시 차량 기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 차량이 모두 수원에서 출발한 모든 열차는 빈차로 와서 다시 출발하는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적인 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는 어느 정도 차량을 주각 정차할 수 있는 주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무왕시에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관련해서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법상 양주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얘기는 차량기지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그쪽 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분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고, 양주시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주시에 있는 차량기지가 몽땅다, 그런 걸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조합 일부를 끌어모은 것으로 인해서, 양주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왕 쪽에다가, 그 주막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금 기본적인 주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빈차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 차량들이 원활하게 아침에 나갈 수 있는 횟수를 계산해서 수원과 의왕 역대에 별도의 주막 기지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주거시설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단지 시발력이 아닌 정차역으로서 활용도를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략적인 보고서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 좀 받아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부분이 있고 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6월 29일까지 이제 주민의 어떤 그 공항에서 제가 배달하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로 가서 가부적인 외출을 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러 와서 거기서 이제 농담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놓고 왔을 때 약간 좀 어긋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남당부에서 비치된 양식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환경연합학과 정부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수도권 광역폐쇄도 신호선에 대한 사업을 검색하신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구호 한 번이시고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말뿐인가 노원민의 GTX 정차! 급지기발 교통대한 노원민의 GTX 정차! 지역활동 이제 그만 노원민의 GTX 정차! 감사합니다. 제출서가 지금 밖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뭐 이 온라인상 말고라도 환경과 교통행정과 구곡동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드시고 거주지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왕 삼동에서 하는 김정춘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홈페이지 자료도 좀 보고를 설명의 자료도 좀 했는데요. 아까 전 질문자께서 의왕시만 쏙겠다고 이렇게 꼭풀어서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그와 유사한데요. 우리 의왕시는 서두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그 사회환경 변화가 굉장히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환경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기에 우리 의왕시가 쏙 빠져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국토부에서 오신 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비탄소 조사가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18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시점, 북한 기준 시점에서의 사회환경 기준, 사회환경 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그 KDI에서의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제 많은 모습이 바뀌었다. 또 현재의 의왕경의 모습을 담아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의왕경 경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드시 좀 그 제대로 좀 숫자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에서 그 예비타당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를 봐도 저희 의왕시만 유일하게 인구 증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뭐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의왕에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2년간 삼동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성호수는 진짜 너무나 좋은 그런 그 생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40여 종의 그런 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흰빵, 곰둥어리부터 해가지고 황저룽이, 뜸부기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호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곡동에는 향토 문화연구원이라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이제 부곡동에 있는 장학회에서 후원사업 후원을 좀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왕성호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다음 저희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산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을 하고 수질도 측정을 하고 해보고 있고 이거를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왕성호수 옆에는 방음벽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100군데 한 100여 미터 정도 인가가 있는 데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정속도로 보면 전철이 평균적으로 30km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GTX는 100km, 105km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km 이상 달리는 걸로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이
60-70dB 소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GTX가 이렇게 상승 달리게 되면 얼마나 소음이 크게 나겠습니까? 방음벽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새들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새들하고 같이 자연 친화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방성수처럼 좋은 그런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성호수하고 우압력이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들이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는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그 감속을 하는 김에 우압력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된다면 새들한테도 편하게 안정적으로 새들이 살아갈 수 있고 저희들도 소음 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우압력이 정착하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부곡동에 삼동에는 과거 30년 전부터 의왕 ICD라는 1터널, 2터널이 있습니다. 이거 국토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ICD 때문에 저희 삼동 주민들은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고무 분진, 미세먼지, 매연 발생, 그 다음에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ICD 오거리 차량이 밀려가지고 버스들, 승용차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오는 전용 진출입로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했지만 국토부에서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 부분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의왕 테크노파크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서 미래 차량기지 연구소도 만들 것이고 등등 굉장하게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의왕역 주변에는 여러가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국토부가 누려왔던 그런 효용을 이제는 의왕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발표될 기본 계획에 반드시 우왕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군포시 부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국토부 담당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9년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확보한 광역국토 교통비전 2030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역교통비전 2030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GTX 수해 범위를 5km로 정리를 하시고 지도로 표기를 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그 수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인구 밀집 지역이 우암역 1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좋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 우암역 주변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각 지자체의 경계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부에서 소외를 받으며 그 지내왔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 참석해주신 우왕시장님 그리고 군포시 국회의원 시장님께서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예타를 진행하며 우왕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국토부에서도 우왕역 주변에 GTX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현재 왜 기본계획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전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내고 빠른 결론 좋은 이야기를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 상황 그래서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희 대방에서 발표한 교통비전 2030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유관경찰 정차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럼 저희 유관경 주변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특채개발지구나 이런 인구 유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자료는 항상 최신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월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나 그런 걸 보면 광역별 쪽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초평지구, 초평이지구, 주변에 그 자그마한 택지지구들은 포도송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광역교통 대책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 규모의 택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할 때 실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 나온 거는 수도권 광역교통 신호선에 의해서 주민 설명하기 위해 나왔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거주지와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박재님 너무 성의가 좋지 않으시네요. 어차피 반성 국토인데 광역교통만 나아지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돈을 믿고요. 그만큼 그 이제 국토부에서는 우리 우왕시에 대해서 사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GTX 더군다나 이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라고 했지만은 이러한 그 유동인구가 앞으로의 이 우왕시 부곡에는 상당한 이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서 우왕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내일 받고 이런 지금 연간 그 수요일이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이 넘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유입을 해서 우왕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왕시의 처음에 사업소 검토가 잘못됐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당히 우왕시를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우왕역을 배제하고 검토하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답변하세요. 일단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왕역을 배제하고 자, 이거 유동성 인구 대비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GTX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인구가 약간 늘어나고 우왕시가 걱정한 거 아시면서 그리고 거기다 지금 물류기지 있죠? 거기다 철도 철학기지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아까 전자에 누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는 유동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왕시는 유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왕시도 정체하도록 만들어줬어야죠. 근본적으로 사업성 검토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기본 계획 수정을 해서 우왕시에 정체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와 같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요. 오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지 못하신 분은 의견 제출서나 문화에서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래서 오늘은 박사는 한 과정에 광역교통망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시민들이 서명한 서명지를 들고 국토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저 주무관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설명이 끝나고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그 제가 그 서방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은 우왕역 GTX C노선이 지나가는 경기 남부권 지자체 조사 자료입니다.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시 이 인구수가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 56만에 지하철 7개이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6개, 과천 5개, 수원 12개입니다. 우왕시는 현재 단 1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왕역을 이용해서 서울 관점지역인 강남권으로 가려면 저희들 서시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우왕역에서 탑승하고 강남역에 딱 도착할 시에 순수한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GTS CEI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과천, 인도원, 금정, 광교 여기서는 다 20분에서 30분대 다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왕역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이미 2km 내지 3km에서 향후 수년 내 9만 명의 인구가 거의 상주하게 됩니다. 지금 예타 보고서에 만약 우왕시가 빠졌다고 하니 저희 그 우왕시에서 제출한 사전 타당성 중앙 결과 보고를 이번 기본 계획에 넣어주시고 거기를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역은 이대로 되다가는 저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질의하시는 거 한 3분 정도로 한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을 들고 말씀하십시오. 유학시 상동에서는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GTX 시 노선이요. 유학시를 지나갑니다. 저희가 연장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정차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상 노선입니다. 대신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 저희 수원, 금정, 영양범위 5km 내에도 아니고요. 정차권이면 남의왕, 남궁포, 수원, 소수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반영시켜주시면은, 저희가 뭐,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평택, 오산, 화성, 안양 다 민자 때 공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민자 필요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 꼭 반영시켜주세요. 저희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GTX 취지가 수도권 소외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뉴스 기사 보면요. 있는 지역들 몰아주기 같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회사를 급히 월차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 저는 군포시 구옥동 정기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참석 안 하고 이런 발언을 안 하면은 우리 후대에 큰일 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연령대를 보세요. 다들 평균 50대 이상이에요. 저도 실제적으로 전철 타고 우암역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직장생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급행들도 관객이 별로 없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서 질문하신 분들께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결론이 2016년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님 때 말씀드렸듯이, 총 여러분들 보고서는 2006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가 10만 명 이상이 증가되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 여기 오신 분들 보세요. 안 살 거면 돌아가라! 어디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여러분 민간기업 사람들 저 다 압니다. 저도 같은 직장인이고, 저희 자녀도 여기도 공무원이에요, 지금. 저도 공무원들 그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가천청사에 들어섰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남은 이야기. 일단은 우리 우왕시청 여기 반드시 정찰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제일 안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좀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시고 시장님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꼭 하시고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GTX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 KTX 속도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차 횟수도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차 KTX도 지나가고 그 1호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GTX 7호선까지 지나가게 되면 3개 노선이 우왕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횟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지금 이 평가를 하시는 건지, 속도가 지나가는데 아무리 그 기존 KTX 속도 이상을 그 KTX 속도 이상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속도도 문제지만은 횟수도 고려해서 감안을 해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차량은 KTX가 아니고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지역 간 철도와 동일한 속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열차 횟수에 의해서 어떤 영향 범위에 제가 하는 부대는 아니고요.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는 뭐, 가능한 질문지를 잘 모르겠지만, 평균
한번 돌아와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본 계획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차의 운행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 전역으로 또는 평시에 각각 다른 그 운행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열차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제적인 실시 설계 내지는 운행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 대한 예측은 아마도 저희 전략 평가 단계가 아닌 진짜 환경 영향 평가 단계라고 다음에 그런 그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더욱더 정확한 소음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저감감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결정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는 아까 여기 프랙카드에 있습니다만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전략 평가라는 것은 입지의 타당성, 그 다음에 계획의 적정성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나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던져놓고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자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구학력의 뭐 필요성을 미치게 저도 인지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드시고요. 구토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향후에 후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은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자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강한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의지와 또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의왕역 주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주택에 대한 변화 또 산업 수도권의 요충지로서의 변화 또 내설된 밖에 수도권 각각 명소로서의 그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퇴조엔진을 이용해서 탄성 조사를 하고 있고 또 9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국토부의 판단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인데 이분들의 답변이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꼭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례에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가 그냥의 박수가 아니라 9월달 기본계획에 의향력 정차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박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나 또 시위에서 그 유민근 회장님 그렇지 이번 분의 시연님들이 모두 나와 계신데 함께 시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향력에 꼭 GTX 신호선이 정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